OpenCV 웹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환경 구축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강의가 제일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분투를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장고와 OpenCV를 설치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분투를 직접 메인 OS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존의 다른 OS를 사용 중이시라면 가상기계를 이용해서 우분투를 마치 소프트웨어 실행하듯이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가상 기계를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로는 VirtualBox, VMware, Parallels 등이 있습니다. VirtualBox가 무료고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VirtualBox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치는 따로 제가 설명은 안 드릴 텐데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주소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한글로 되어 있는 여기 주소로 가셔도 굉장히 쉽게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맥 환경이고요. 가상 기계로는 패럴러즈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패럴러즈를 사용하는 이유는 제가 예전에 구매를 해놨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고요. 버추얼박스로 하셔도 충분히 문제는 없습니다. 미리 제가 우분투를 설치를 해놨는데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로그인하는 상태입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우분투 설치가 무사히 잘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강의 자료에 나와 있듯이 하나씩 같이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이썬 3.6 PIP 3 버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로 가셔서 먼저 apt-get 레포지토리를 업데이트를 하고요.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다음에 apt-get을 업데이트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이썬 3.6을 설치합니다. yes. 네, 파이썬 3.6이 설치가 잘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설치가 잘 되었고요. 그 다음에 PIP 3을 설치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에서 파일을 다운을 받고요. 그 다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파이썬 3으로 실행해도 되도록 링크를 걸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링크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터미널을 한번 껐다가 다시 실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파이썬 3 해도 이렇게 파이썬 3.6이 실행이 됩니다. 제대로 잘 설치되어 있는지 버전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파이썬은 이렇고요. 파이썬 3은 버전이 당연히 3.6이고요. 그 다음에 PIP 버전은 3.6, PIP 3도 3.6으로 잘 설치가 되었습니다.